Maybe two more years later, we get an option to speed this up too. Just a little more. What is the plan anyway? 가면 아침부터 여기서 게임하고 있구나. 이번엔 누가 이겼어? 또 네가 아침차 쏘는 거야? 농담이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청 못하는 것 같잖아. 어, 마침 다들 모여있네. 중요한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이야. Is he in on it too? 좋아요. 전 시간 돼요. 물건은요? 이번엔 고객 호송이야. 교역마을의 차 상인을 물건과 함께 리와랑에 호송해 와야 해. 어느 큰손이 지목한 사람이거든. 좋아요. 주소는요? 자. 어? 이렇게 거창한 걸 보면 분명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의뢰일 거야. 응. 시간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최대한 일찍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좋아요. 용주 형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Oh, what? Who's that this year? Every year, what is it? The statue changes. 예, 프리 텔레포트. 가면 오늘은 유독 말이 없네. 우리 얘기라도 하나 할까? 거의 다 왔으니까 다음에 하자. 안녕, 네가 그 차상인 맞지? 우린 호송하러 온 사람들이야. 아버지. I've always wondered though how the player characters get born between the clone NPCs. 이번 호송은 마음 놓고 맡겨줘. 가면 is it like weird mutation? 호송국은 물론이고 리와랑 특무부 사람들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니까. 뭐라도 해내기는 한 모양이구나. 물건은 이게 다예요? 그래. 그럼 출발하죠. 큰손이 직접 지목했다는데 안 가면 안 되지. 우리만 해명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너도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알고 있어. 그럼 다들 부탁하지. 가자. 두두두두. 네, say escort, but skip most of the escort part. We. 꽤 왔는데 다들 안 힘들어? 조금 쉬었다 갈까? 난 아직 괜찮아. 가면 너 항상 간식을 갖고 다니잖아. 모두한테 나눠줘봐. 난 됐어. 아, 근데 그 동갑파이 엄청 맛있는데 아저씨는 안 먹어봤나 봐. 헤이몬. 억워드. Annoying Genshin, it'll all end in a happy ending.
somehow. Are we gonna get attacked by fake people? 좋아. 다들 여기에서 잠깐 쉬자. 가명은 같이 안 앉을래? 아. 난 괜찮아. 바람 좀 쐬고 올게. 어? 하지만 말릴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먹을게. 있잖아, 이 파이가 감염받아 마시... 잠깐, 거기 누구야? 내가 너무 인기척을 냈나? 그런 말은 말고 본론을 말하게. They do look like treasure hoarders. 너희에게 비싼 물건이 있으렸다. 어서 이리 내놓거라. 뭐? 이걸 어떡하지? They don't even.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버지한테 달려들거나 매복이 있을까봐 걱정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긴 내게 맡겨. 내가 상대할게. 여행자 페이몬, 아버지랑 물건을 챙겨서 먼저 가. Are they gonna use treasure hoarder animations? 이건 제 일이에요. 정말 번거롭군. 가세, 만만한 놈이나 다시 찾아보자고. 그렇게 쉽게 보내줄 것 같냐? 어어. 가세, 가세. So fast. 가명아. 걱정 마, 가명은 솜씨가 좋다니까. 저번에는 혼자서 10명이 넘는 보물사냥단도 해치웠는걸. 하지만 가명이가 애초에 내 옆에서 장사를 배웠으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겪었겠니? 일단 가명 말대로 먼저 가자. 주변에 다른 매복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니까. 어, according to plan? Is it? Okay.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 종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It's this according to plan? 이봐! 얼른 정리해서 어서 도망쳐! 주변에 강도가 나타났다고! 강도? That kite도. 이런, 이 백주테나지 어찌? 아, 그런 거였군. 최근 많이 걸린다던데. 페이몬도 목이 불편하면 앉아서 차 한잔하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파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강도가 있다면 근처에 천암군에게 말을 전하면 될 걸세. 어, 그렇다는 것은 선생. 무술도 기술이니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 맞는 말이야. 우리 같은 일반인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마침 날도 좋고 당장 할 일도 없으니 조용한 곳에서 잠시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는 건 어떻소? 그것도 좋겠군. How convenient. 아저씨가 긴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 표사 가명이 아저씨 아들이거든. 가명이라. 그 이름은 나도 들어봤네. 최근 성에서 짐승 춤을 추는 그 친구겠지. 어? 종료도 본 적 있어? 그래. 젊은 친구가 기본기도 탄탄하고 기술도 좋아서 마치 산이와 한 몸이 된 것 같더군. 최근 짐승 춤이 리워랑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네. 이제 겨우 시작이지만 그들의 고충은 보지 않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울 테지. 나라면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이 가장 고귀하다 할 걸세.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들 역시 가명의 열정과 정의로움을 칭찬했지. 이토록 재능과 인품을 겸비한 아이를 두었으니 얘 아저씨도 참 뿌듯하겠소.
우릴 따라서 예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가? 아, 그래. 가명이 열심이긴 하지. 가명이 돌아오면 칭찬도 좀 해줘. 그게... 가명은 아직 어리니 열정이 넘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말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대신 전해줄 수도 있어. 어떻게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아, 사실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 부자지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난 반평생 잔잎 장사만 해서 언젠가는 내 아이가 이 길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가명의 호송일이 점점 잘 돼서 더 멀리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게다가 짐승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뭔가 기쁘면서도 걱정되더라고. 젊을 땐 누구든 팔팔하고 밥도 막 세 그릇씩 먹고 그러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 판단이 옳다고 느껴져서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 심지어 몇 번이나 후회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 짐승춤 같은 건 보여주지 말걸. 부모가 아이의 미래가 평탄하길 바라는 건 당연지사.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종렬 씨는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속이 참 깊군. 설마 내가 나이를 잘못 본 겁니까? 과찬이요. 아, 솔직히 말하자면 내 온 것 중에 딸들이 다 독립한 친구가 있어서 말이요. 그대와는 다르게 그 친구는 아이들을 걱정하기보단 아이들이 직접 많은 일을 겪도록 놔두는 편이지. 정말 개방적이군.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참,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종려군도 말 편하게 해. 원한다면 날 형이라고 불러도 좋아. 좋네, 그렇게 하지. 그래서 종려군도 내가 너무 과하게 regular human. 무슨 말인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하나, 마치 하늘을 나는 연처럼 연줄이 너무 팽팽한 게 꼭 좋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내 오랜 벗이 그랬지. 자식들은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 한다고. 계속 줄을 잡고 있으면 연은 땅에 떨어지고 말 걸세. 아, 역시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였어. 가족의 일에 그런 게 어디 있겠나. 필요한 건 그저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뿐일세. 예형은 정이 많은 사람이지. 다만 가명을 걱정하는 시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차도 마시고 풍경을 보는 데 써보게나. 어쩌면 금세 놀라운 일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않나. 금세라. 그렇게 빨리 생길 리가 있나. 하루든 1년이든 어쩌면 한순간이든 아이들은 어느샌가 커버리지 않는가. 아버지로서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 가명 이 녀석. 그러게 말이야. 잠깐 안 봤다고 다 커버렸더군. 맞는 말만 하니까 낄 틈이 없네. Was this part of the plan? I mean, it went better than the original plan. If it wasn't. 가명이 돌아왔어. 가명, 우리 여기 있어.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 왕생당에 종류 씨도 계셨네요.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네. 다 해결한 거냐?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라니? 여행자, 페이몬, 잠깐 이쪽으로 와봐. 할 얘기가 있어. Did we get caught? 알겠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그 도적 둘, 너희가 심어놓은 사람이지? 페이몬이 날 똑바로 못 보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나 보네. 그래, 근데 어떻게 안 거야? 처음에는 거들먹거리고 움직임도 어색했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실력자들이더라 야. 분명 몇 발짝 차이 I was kind of worried about that. 아무리 쫓아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런 실력자들이라면 우리가 방심했을 때 습격해야 더 효과적이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날 어딘가로 유인하는 게 진짜 목적인 거지. 너 보기보다 머리 회전이 진짜 빠르구나. 다 경험 덕분이지. 정말 악랄한 도적들은 상대해봤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나 마지막엔 이런 권유까지 했다. 죄를 뉘우치고 싶다면 표사가 되라고 말이야. 언제든 리얼항에 놀러올 수 있게. 아무리 그래도 너 친화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인 날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나랑 아버지의 관계를 풀어주려고? 너희한텐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결국 아버지랑 나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야. 설사 그 사람들이 진짜 악당이어서 내가 제 앞에 데려왔더라도 바뀌는 건 없었을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태도 너희들도 다 봤잖아. 그런 게 아니야. 네 아버지는 뒤에서 널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 우리에게 다 말했다고. 사실 종료의 설득에 고집이 거의 꺾일 뻔했는데. 정말이라고. 그러실 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나한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 다 알고 있다고. 맞아. 우리한테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동안의 노력을 아버지께 알려드리는 건 어때? 그게 소용이 있겠어? 그저 말로만 하는 건. 에이,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지. 음식도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먹어봐야 알잖아. 우리 믿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말씀드려봐. 널 이해해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최대한 해볼게. 종려군은 정말 아는 게 많군. 아주 담복했네. 수십 년 동안 찬입 장사를 한 건 난데 오히려 오늘 종려군에게 차를 음미하는 법을 많이 배워가는군. 화찬일세. 그전에 개인적인 얕은 의견일 뿐이네. 너희 우리가 없는 사이에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말이야. 우리의 우정은 마치 이 잔에 담긴 명차처럼 아주 진하다 볼 수 있지. 아, 그렇지. 종려군의 말이 맞아. 가명아, 종려씨는 정말 박학다식하시니 평소 리워랑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많이 배워야 한다. 네? 알겠어요. 종려! 대화는 아주 즐겁지만 아쉽게도 당주가 부탁한 일이 아직 일부 남아서 말일세. 아니 이런, 빨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어서 일부러 가봐.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내가 아침차를 대접하도록 하지. 아, 물론이지. And he always goes and listens to his own stories. 우리가 배웅해 줄게. 너흰 먼저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앉을까? 네. Well, good luck. 얘 아저씨를 설득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신호를 알아채서 다행이야. 그대들과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쯤이야.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히히, 하여간 여전하다니까. But then Zongli do pretty much all the work. 근데 배웅을 뭐 이렇게 멀리 와? 가명이 내가 못 들을 정도면 충분하잖아? 다른 친구도 오고 있어서 말이야. 안녕. 어? 너도 왔어? 난 늘 여기 있었어. Since when? 유령, 아니 연인가? 설마 그 신줄기 모란 당주가 또 망석액잔에 오려는 건가? 이번엔 무슨 일로 오는 거지? 하긴 당주와 제군, 아니 종려님과의 사이를 생각하면 인사라도 하는 게 낫겠지. 종려님이셨습니까? 전 호당주인 줄 알았습니다.
아, 마침 잘 왔네. 이 새 친구를 한번 사용해 볼 텐가. 동력 장치를 달고 나니 더 안정적으로 날더군. 다만 이걸 이렇게까지 연구하시다니. 다만 너무 안정적이라 하늘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연의 모습을 보지 못해 조금 아쉽군. 얍. 실은 당주가 해등절에 쓸 물품을 사오라고 시켜서 나온 걸세. That thing isn't the kite. It's a drone. 매년 그러셨으니까요. 내년에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참기름 같은 걸 사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당주는 왜 해등절 때 참기름으로 야채를 버무려 먹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하군. 설마 향릉 주방장의 의견인가? 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호당주와 만난 적이 별로 없어 답을 드리기 어렵군요. 그렇다는 건 자네가 왕생당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나. 여유 시간에 종종 왕생당에 오게나. 자, 이건 기계식이 아닌 전통 연일세. 당주가 두 가지 연의 차이점을 연구해보고 더 재밌는 걸 고르라 하더군. 다만 내겐 손이 두 개뿐이라 나머지 연은 자네가 좀 날려야겠어. 알겠습니다. Is that what they were doing before we got here? 속도를 원하신다면 이 특이한 장치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네. 당주에게 그리 전하도록 하지. 이 연들은 잠시 맡겨두겠네. 평소에 친구와 함께 놀아도 괜찮은 취미라 할 수 있겠지. 아, 네. 그런데 연 날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건 알아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게나. 네가 수한테 연을 날리게 시켰구나. 그것도 호도 대신 테스트하는 거였다니. 아, 시키다니. 단지 소에게 새로운 문물을 함께 즐기자고 초대했을 뿐이지. 이걸 경쟁 상대가 또 늘었다고 해야 하는 건가? 소는 연 날리는 걸 좋아해? 좋다 싫다 할 건 없어. 그냥 하늘 높이 날아오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어쩌면 소 등과 죽음 닮았을지도 모르겠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직접 연을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해봤어, 소? 류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줬거든. 배우고 싶으면 우리가 알려줄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중에 무늬 장식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건 민호뿐이니까. 해등절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동작의 사당 근처로 날 찾아와. Again? 예. 시간도 늦었으니 나도 이제 당주에게 성과를 보고하러 가야겠군. 호두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대신 안부 좀 물어줘. 그러고 보니 당주가 조만간 교역마을에 가보고 싶다 했었지. 여유가 된다면 한번 가보기나. 혹여 교역마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회포를 풀어도 좋겠지. 좋아! Does that mean we can find her there after the story?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만나! 또 보세. 아버지. 먼저 말씀하세요. 난 뭐 별거 아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전 역시 리월항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 난 반대다. 하지만 이 녀석아,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자자, 신하가 여기 앉거라.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이모가 따뜻한 차 한 잔 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마시겠니? 안 힘들어요. 안 그러셔도 돼요. 스승님, 다들 이미 멀리 갔어요. 그래, 시기적절하군.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겠어. 이 몸이 내게 말했던 전략들을 기억하느냐? 네, 스승님. 저희의 목적은 그들에게 가족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거죠. I'm worried about these people. 전 이모가 드시는 걸로 마실게요. 그래. 한우 이모랑 신학 씨도 있잖아. 대체 몇 명을 동원한 거야? 난 일단 그냥 앉아 있어야겠다.
이모가 마침 송나선화를 좀 사왔는데 이름도 예쁜 게 맛도 좋더구나. 다만 요즘 매일같이 이 재고들만 소모하고 있으려니 이 몸도 슬슬 질리는군. 됐다. 지금은 대화가 중요하니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축제 기간이라 일이 많이 바쁘지? 이모가 도와줄 일은 없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모가 알려주신 대로 머리를 식탁에 꽂아버렸어요. 한운 이모랑 신학 씨 진심이세요? 큰일이군. 신학과 연기를 한다고만 생각했지 신학이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는 좀 사귀었니? 가까이 친해질 못하니 친구가 있어야 마음이 좀 놓을 텐데. 전에 제 상황은 전부 이모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늦은 밤이 되면 주방에 가서 노룽지와 이야기를 나눠요. 노룽지는 말을 못하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놓이죠. 으야, 정말 불쌍한 아이구나. 말을 나눌 친구조차 없다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명이는 정말 상황이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할까? 신아가 이제 뭐 할 거니? 이모랑 어디 놀러 갈까? 그래, 이런 게 맞는 거지. 아이를 잘 챙겨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돌을 맨 채 산을 오르내리고 꽃과 풀로 끼니를 때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차 좀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마시지 마시고. 이 아빠는 더는 못 듣겠구나. 가명아, 아까 다 못한 말 말이다. 난 네가 리오랑에 남아있는 건 반대다. 거기서 너무 고되고 힘들어. 집에 돌아온다면 너와 나 사이는 됐다. 우린 성격이 너무 닮아서 평소에 잘 부딪힌다는 거 알아. 다만 가족 모두를 생각해보렴. 숙모도 삼촌도 다 널 돕고 싶어해. 좀 편한 직업을 가지면 우리랑 같이 아침차도 즐길 수 있지 않겠니? 스승님, 아침차가 엄청 중요한 거였군요.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래? 대답은 나중에 해줘도 돼.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구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난... 고마워요, 아버지. 이 정도면 시간에 충분하겠지? 부자간에 잘 화해했으면 좋겠다. And failed. 둘이 말도 없이 차만 마시고 있어. 느낌이 안 좋은데 한운의 작전이 효과가 없는 건가? 에이, 우리 친구랑 인사하고 왔어. 얘기 나눈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잘 됐네. 마침 우리도 거의 다 마셨거든. 네, 그럼 출발해요. 가서 짐 들고 올게요. 가명이 녀석, 키가 정말 많이 컸어. 어, travel is actually pretty short, huh? So, what's the plan? 스승님,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스승님이 묻는 거에만 대답했는데 스승님과 그분의 반응을 보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아니다. 과정에 변수가 좀 있었지만 결과가 괜찮으니 작전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제가 okay, 도움이 then. 되었나요? 그럼 물론이지. 속세에 물들지 않은 것도 신학 너의 특징 중 하나란다. 넌 너답게 행동하면 돼. "예덕 선생님 맞으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 스팀버드의 기자 샤를로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덕 선생님의 차를 사는 것 말고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인터뷰? 우리 잔입 광고를 해주겠다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폰타인 사람들도 차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폰타인의 시장. There's one person, especially. 그럼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시간을 좀 줘. 앉아서 인터뷰 질문을 미리 예습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Is this part of the plan too? 이분도 너희 도우미인 거야? 난 내가 인복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야. 이거 참 실례실례. 여기. 어휴, 이쪽이다. 어? 하누님 뭐? 분명 다음 계획을 상의하자는 걸 거야. 얘 아저씨가 보기 전에 얼른 가자. Yeah, but we've been already found out. 별 문제는 없었지? 걱정 마! 전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건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하누니모는 역시 훌륭한 분이라니까! I don't know about that. 자신과 제자의 체면 모두 괴념치 않으시다니! 이런 게 진정한 정이지! 나도 더 많이 배워야겠어. 그래서 그 다음은... 왜 그래, 가면? 설마 찻잎 사는 돈을 너희들이 낸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저 대신 지불한 것이니 당황할 것 없다. 맞아. 은광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투자인 거야. 일단 돈을 모아서 샤를로트한테 차를 사게 하고 그걸 리월 특산 선물로 스팀버드사에 갖고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샤를로트가 보도를 다 쓰고 나면 미래의 시장이 개척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본전 회수야. 식은 좀 먹기라고. 난 장사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너희가 손해보게 할 순 없어. 일단은 내가 돈을 돌려줄게. 자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에겐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느냐. 네. 오는 동안 내리 그 일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방법이 하나 떠올랐죠. 근데 또 모두한테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라. It's okay. 그래? 한번 말해보거라. 그래! 우린 모두 친구잖아? 게다가 다들 널 도우려고 모인걸? 이럴 땐 편하게 얘기해도 돼. 알겠어. 그럼 말할게. Why? 좋아 좋아, 우리한테 맞아. Let us in on it too. 그럼 우린 흩어져서 움직이자. 상의한 일들을 하는 것 말고 연 대회도 계속 마음을 담고 있거든. 소가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이름도 외우기 힘든 장치를 사서 연에 장착하자. 우유를 넣기에 괜찮나요? 설탕은요? 그 문제는 안 물어보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예덕 선생님께선 맑은 차를 추천하시는 거죠? 그럼 인터뷰를 할 때 맛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맡겨줘. 알겠습니다. 그럼 차 상자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리월 전통 문양의 조합과 의미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차 상자 포장과 결합하면... 그거 좋은 생각이군. 내가 볼 땐... 오. 사장님, 우리 또 왔어. 어서 오세요. I wondered for a second who this was.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It was that person at the beginning. 아이가 그날 바로 할머니를 따라가 연을 만들고 저에게 엄청 긴 편지를 써준 거 있죠? 어찌나 기뻐하던지. 감사 인사는 가명한테 해줘. 네네, 꼭 그렇게 할게요. 연을 사시려고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연은 이미 있고 우리가 사려는 건 아 그 그 폰테인에서 온 장치 말이야. 그것만 따로 팔아. 아, 차요? 그냥 가져가세요. 설치 설명서는 상자 안에 있고 조작법도 엄청 간단해요.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제가 돈 받기가 더 미안해서 그래요. 연 대회에서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 네, 알았어. 그럼 고맙게 받을게. 도 we get to fly it ourselves? 자, 장착했다. 그럼 이제 하려던 일을 하러 가볼까? 이러면 일은 다 끝마친 거겠지? 이제 우리 좋은 자리를 찾으러 가자. 스티스터 끝 스팟. 아하. I knew this was cutscene timing. 지치야, 이제 곧 도착이야. 조금만 숙여봐요. 올해 해등달도 역시 시끌벅적하네. 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뭐가 고장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이걸 어찌 천암군한테 연락한 사람 있어? 어? 뭐지? 많이 눌렀나? 얼른 예비 필름으로 바꿔야겠어요. 힘내라 힘!
Trick that they use. 속구차라. Can you use this too? Or the Farina edition? As always, though, cutscenes are really fun.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고마워, 꼬마 아가씨. 아니면 우리가 If only some of the scenes cutting going up to the cutscenes. 아니에요. 스승님이 근처에 계시거든요. 감영아.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마. 좋아요. 정말 훌륭했어. 오랫동안 짐승춤을 봐왔지만 그런 나조차도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 후. 아버지도 고집을 안 부릴 때가 있네요. 녀석아, 정말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은 거니? 네, 어려울 거란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역경은 객관적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 결정과 네 꿈, 그리고 네 행동이지. 내가 옛날에 아니다, 쓰고 달던 과거 이야기는 다음으로 남겨두자꾸나. 아무튼 아빠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 연도 이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야지. 아버지. 아들아.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요? 속으로 아빠 같지 않아요?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라고 생각했지? 조금은요.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나에게 있어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So now visit your family 좋아. from time to time.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야. 너도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there's animation for that? 우리 대화가 잘 됐나 봐. 나도 덩달아 큰일을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해. All big... Wait, what? What did Paimon do? I guess I'm forced to... 가자꾸나. Okay. 봐라, 저기.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니. 네? 하지만 겨우 리얼항에 오셨는데... 리월항엔 좀 더 머무를 거야. 아침차는 네가 사는 거다. 아버지도 참. 오이. I forgot to check for those Sneznaya couple in the. 네, 또 봬요. Cutscene. 먼저 갈게요. I'll have to go look at it later. They might be here this time too. 가명!
웃는 것 좀 봐. 나 엄청 기분 좋지? 그런가? 에이,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하누님오랑 날 도와준 친구들한테 가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다들 불러서 같이 연날리러 가자야. 예. 이벤트 스토리 Nothing too serious going on. Oh, there's already people. How did it go? 이등절은 정말 최고야. 나 오늘 밤은 못 잘 것 같아. 아, 그거? 이 장치의 발명가는 일대손이라는 폰타인 사람이야. 맨날 인기 없는 장치나 발명하는데 몇 번이나 우리 신문사에 찾아와서는 발명품을 보도해달라고 했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 본 장치는 순수 기계 동력으로 움직이며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수동이란 얘기야. 이 장치가 얼마나 멀리 나느냐는 사용자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냐에 달렸던 얘기지. 이걸 연과 결합할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 신기한 아이디어라니까. From how it sounds like, it almost defies laws of physics, huh? 예 선생님과 얘기도 잘 맞췄고 원고도 이미 폰타인으로 보냈어. 이건 진실과 스토리를 겸비한 특집 보도라 내가 쓴 거지만 정말 만족스럽다니까. 맞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모두한테 감사해야지. 특히 그 말투가 개성 넘치는 한훈 씨. 이게 다 너희의 인맥과 창의력 덕이야. 덕분에 이런 뜻밖의 특별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 다른 나라의 명절을 처음 체험해보는데 내 감상은 엄청 감격스러워. 등불이 수놓아진 명절 분위기, 기쁨 속에 담긴 울림, 두텁고 유구하면서도 시적인 전통과 문화까지. 아, 맞다! 각청 씨가 선물로 준 연에 본인이 직접 지은 시를 써주셨다. 종이를 접고 정자에 앉은 바람을 보니 꿈에서 본 연이 전해오는구나. 절은 정상에 또 다른 뜻이 있으니 맑은 해변에서 적화를 보길 원하노라. Sadly, poems are really hard to translate.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So the actual meaning is difficult to transfer over. Sure, in the original language, it's a bit more profound. 아, 너도 즐거운 명절이 되길